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아우, 보기가 좋네요. 부부가 이렇게 참, 부부가 찾아오기가 힘든데, 우리, 내한테는 이 부부가 좀 잘 안 와요. 내가 좀, 점이 직설적이라서 좀 잘 안 오거든요. 보인 대로 말할게요.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한 2년 정도. 예, 2년 정도. 2년이면 뭐 크게 걱정할, 이제 걱정이라는 거는 저 애기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애기? 애기 없죠? 예, 뭐 2년이면 아직 뭐 급한 거는 아닌데 본인한테 지금 본인 애들한테 와닿는 게, 애기라는 그런 게 조금 와닿아요. 와닿는데, 애기 아마 가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예? 애기가 좀 가지기가 지금 상황에서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이 태아령이라든지 뭐 이렇게 애기에 대한 그런 얘기는 조금 잘 안 해요. 네. 잘 안 하는데 본인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애기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제가 말이 나오는 거는 우리 기준님한테 태아령이 있어요. 태아령. 기준님은 와이프. 와이프한테요? 예, 예, 예. 태아령이. 태아령이 한, 제가 볼 때는, 좀 붙어 있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한 4년, 5년. 태아령이 뭐? 이제 뭐, 자연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임신을 하고 나서 본의 아니게 뭐, 지웠든지. 예? 그거 없어요? 뭐, 그런 적은 없어. 그런 거 없는데? 아닌데, 있는데. 태아령이 딱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태아령을 제가 좀 잘 보거든요. 태아령이 가로막고 있으면서 삼신의 벌전도 들었고, 이래서 기준님 때문에, 그러니까 와이프분 때문에 아기가 안 가져져요. 아니, 근데 뭐 결혼하고서 임신한 적이 없었는데, 유산이나 이런 게. 그런 적이 없어요. 에이, 사람 또 난감하게 하네. 아무튼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내가 뭐 딴 얘기를 해요. 없는 걸 내가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런 적이 없는데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아니 기준님, 나는 두 분이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된 거는 나는 알겠는데 그 전에 뭐 연애를 얼마 했는 거 나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부부 오시가지고 내가 뭐 싸움 붙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봤을 때는 4, 5년 전에 애기 유산한 게 보인다 말입니다. 피부증도 들었고 태아령 연가 때문에 삼신의 벌전이 들어서 지금 애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4, 5년 전이면 나랑 만나기 전이잖아. 근데 그 기준이 여기 신령님 계시는 곳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연애하다가도 헤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새롭게 뭐 물론 그런 거를 뭐 말하면서 이렇게 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아니야 그런 아 얘기해봐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니 내 뭐 어차피 과거니까 얘기해봐 아니 그런 게 없다니까 아니 괜찮으니까 얘기해보라고 아니 요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일단 뭐 제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진짜 없다니까. 아니 근데 저도 좀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제가 뭐 인간의 눈치로 점을 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이게 조금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준이 내가 만약에 이게 정말 아니라면 내가 무당이 아니겠죠. 본인의 나이도 있고 여자가 나이도 있고 뭐 연애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뭐 가질 시기가 아닌데 임신을 하다 보면 유산을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나는 얼마든지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는데 이게 제가 본 게 아니라고 정말 아니면 상관없어요.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할머니나 우리 애기 동자식들이 다 말해주는데 자꾸 아니라노. 진짜 아니야? 어? 아 얘기해봐. 야 아무튼 자
나중에 나가서 하시고요. 그 저도 이렇게 말을 조금 가려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저는 이렇게 말을 조금 빨리 하는 게 빨리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준 대로 빨리 말하다 보면 가릴 말 안 가릴 말 없이 이렇게 말이 좀 나간 거 내가 실수인 것 같아. 그거 내가 죄송하고요. 원인은 일단 잘 들으세요. 원인은 이거를 빨리 태아력 이 삼신의 벌전을 좀 걷어내야지만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을 할 수 있고 그걸 걷어내기 전에는 임신하기가 좀 힘들어요. 미안해. 진짜야? 미안해. 아니 왜 얘기를 안 해 그런 거를? 어? 아니 그때는 엄마도 자격이 없을 때야. 그래서 그거 때문에 이랬지 몰랐어. 그런 걸 어떻게 얘기해 내가. 아니 그래도 얘기를 했어야지. 아 미안해. 미안해 여보. 그 다 지나간 그 가은.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다 얘기해. 그냥 그래서 이래 좀 부부가 같이 점 보러 오면 조금 이 무당들도 좀 힘들어요. 좀 무당은 이 말을 해야 될 말을 딱 입에 머금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미안해 여보. 아무튼 그때는 진짜 상황이 그냥 그랬어. 나도 엄마 될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냥 진짜 미안해. 그냥 그런 과거 얘기를 얘기할 수가 없잖아. 아 그래도 결혼 전에는 말. 내가 얘기하면 이해해줄 수 있어? 얘기 이해 못하잖아. 저도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이고. 근데 다 지나간 거였잖아. 지나간 거니까 나도 말 안 한 거지. 말 안 하면 평생 모를 줄 알았어? 어? 저도 미안합니다. 근데 야. 우리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야! 이게 지금 사랑? 야 너는 거짓말로 사랑하냐? 어? 그럼 당신이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 없어? 야 만나는 사람 있는 거랑 야 애를 가진 거랑 다르지. 당신도 다른 사람이랑 관계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와 그 미안합니다. 야 너 진짜 무섭다. 야 어떻게 2년을 그렇게 속이고. 이미 지나간 과거잖아. 와 내가 당신 만나면서 바람핀 적 있어? 없잖아. 야 그럼 난 바람피었냐? 어? 만나면서 항상 당신한테 충실했잖아. 와... 와... 그냥 지나간 과거잖아. 어? 나 당신 만나면서 충실했잖아. 항상 어머니한테도 잘하고. 그러면 저 이제 애를 못 갖는 거예요? 아니요, 가집니다. 애 가집니다. 이 벌전 좀 걷어내고 하면 태아령 이래 천도시켜주고 삼신 벌전 걷어내면 애 가집니다. 그게 지금 막혀서 애를 못 가지는 거지. 애 가집니다. 야, 진짜 이런 얘기를 여기. 아무튼 애 가질 수 있으니까요.
두 분 궁합 좋습니다. 궁합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것만 이래 하면 괜찮습니다. 아니 궁합이 좋으면 뭐해? 내가 널 못 믿겠는데. 그 아 또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없어요. 없대잖아. 이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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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에 그 다 지나간 건데 뭐. 지나간 거라고 얘기하잖아. 앞으로 행복하게 살면 돼. 당신은 지나간 여자친구 없어? 만났던 사람 없어? 야 지금 여자친구랑 이걸 갔냐?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내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당신 만나면서 바람핀 적도 없고 잘 만나고 지금 결혼생활 잘했잖아. 지금 바람피는 것도 없어요. 지금 바람피는 것도 없어요. 다른 남자 없어요. 지나간 과거잖아. 내가 그때 임신했을 때 그 애 키웠으면 당신 만났겠어? 못 만났죠. 지금 우리 잘 만나고 잘 살고 있잖아. 야 모르면 몰랐지. 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보, 내가 노력할게. 임신할 수 있대잖아. 애 생긴대잖아. 예, 애 생깁니다. 애 생깁니다. 내가 잘할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그거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예. 애 생기게끔 해줄 테니까 하 푸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애 다 생기게 해드릴게요. 애 생기면 다 지나간 거잖아. 지나갔답니다. 여보 지나간 거잖아. 야 이게 뭐냐 이게 그냥 나는 내가 문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와 나도 노력했잖아. 근데 애 생기게 하려고 나도 노력했잖아. 내가 나도 이런 줄 알았어? 나도 몰랐잖아. 내가 일부러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생기는 걸 어떻게 그러면. 제가 애 생기게 해드릴게요. 여보 우리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이해해줘 그냥. 알았어. 일단 끝내고 얘기해. 끝내고. 네. 끝나고 얘기해. 아니 여기서 얘기해. 아니 뭘 여기서 얘기해. 끝나고 나가서 나고 얘기해. 나가서 얘기해. 아 나가서 또 딴 얘기할 거 아니야? 뭔 얘기를 해. 더 할 얘기도 없어. 저희 그럼 뭐 어떻게 네 그 제가 나중에 그 하는 방법하고 그거 다 말씀해 드릴 테니까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요.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두 분 하는 일 뭐 안 좋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 푸세요.